안녕하세요.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.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 상품을 이야기하는데요.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1.5에서 2.1%로 시중 대출 이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금리 상품입니다. 2023년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, 최대한도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. 아래 표를 통해 내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먼저 청년 버팀목 신청 자격입니다. 신청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조항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테니 넘어가기로 하고요. 세 번째, 중복 대출 금지 조항에 대해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복 대출 금지 조항이란 현재 내가 다른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요. 이 부분은 다소 어렵고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론으로 청년 버팀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허그와 HF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위 표에서와 같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기간에 따라 대출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금리나 조건은 같지만 보증기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이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. 먼저 허그부터 보겠습니다. 허그는 임대인이, 즉 집주인이 반드시 개인이셔야 합니다. 대출 한도 역시 전세 보증금의 8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반면에 HF는 임대인, 곧 집주인이 법인 또는 개인 둘다 가능합니다. 여기서의 대출 한도는 내 소득의 3.5배에서 최대 4배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봉이 3천만 원인 만 32세 무주택자 A씨가 현금 4천만 원으로 2억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만약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무주택자 A씨는 HF 버팀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3천만 원인 무주택자 A씨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억 2천이 됩니다. 거기에 내돈 4천만 원을 더하더라도 1억 6천만 원만 되기 때문에 2억 전셋집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. 반면에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이 개인인 2억 원 집을 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허그 버팀목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2억의 80%인 1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 내돈 4천만 원을 더해서 전세 2억 집에 입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허그 버팀목을 받는 것이 HF 버팀목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HF 버팀목보다는 허그 버팀목을 받으시는 게더 유리합니다. 그렇다면 임대인이 개인이기만 하면 어떤 집이든 허그 버팀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아닙니다.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공시 가격과 두 번째, 보증한도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여기서 허그 버팀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. 여기서 허그 버팀목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. 아래 공시 가격에 보증한도 담보 인정 비율인 126%를 곱한 금액이 주택의 전세 가격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. 역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A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
공시가격 1억 원에 보증한도 담보 인정 비율인 126%를 곱하면 1억 2,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 집에서 허그버 팀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집의 전세 가격이 1억 2,600만 원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어때요? 생각보다 간단하죠?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허그보 팀목 되는 집이 없다고만 할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 가격의 하락과 보증한도 담보 인정 비율 또한 140에서 126%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.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Q&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 Q&A에 자세하게 답변이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오늘 포스팅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? 다른 거는 다 잊으시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공시가격에 보증한도 담보 인정 비율인 126%를 곱한 금액이 주택의 전세 가격보다는 높아야 한다.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조건이 허그버 팀목 대출 조건이면서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기 때문입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